당원당규에 있는 것을 대표가 억지 모르듯이 당원당규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. 이게 잘못된 거예요. 이 당은 대표가 주인이 아닙니다. 당원당규에서 당원이 주인을 씁니다. 나를 찾고 있다. 이런 쓸데없는 문제는 국민들에 부각시켜서 내가 그래도 무슨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당 운영해도 좋냐 이거예요. 전 그거 이제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. 분명히 내가 이 김대표 여기 앉아서 경고하고 앞으로는 모든 문제는 당기구가 만연되면 당기구에서 당원 당규대로 당은 당면 당규대로 하는 겁니다. 공개 발언과 비공개 발언을 좀 구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. 공개된 얘기와 비공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나도 그런 일이 있고 그렇게 말았습니다. 근데 솔직하게 김 대표는 언론프리에 너무 자주 해요. 자, 이제 그러면 그만합시다. 조심해요. 왜? 그렇게 하면 당 어려워져요. 그리고 자기네 할 얘기 다 해놓고 우리 보고 못한다. 그건 어느 순간에는 위에서 맞지 않고 언론에 한 얘기의 문맥이 딱 나와있는데 국민 보는 앞에서 네. 더 이상 고만합시다. 고만합시다. 김홍교회였습니다. 행복하십니다. 당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 몇 가지는 꼭 내가 지적하고 싶었다. 제가 다 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더 할 말 없어. 말하게 해주시오.